야, 진짜 아침에 일찍 저희가 서둘러서 나왔음에도 지금 벌써 이제 그 약간 훤해졌어요. 저희는 이제 그 NPO 농장은 뭐늘 이야기하듯이 아주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눈을 떠서 눈 뜨자마자 그냥 아주 준비해서 나옵니다. 고3이 농장, NPO 농장에는 뭐 객토란 땅이라서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콩밖에 심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들깨 뭐 없어서 심으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서리태 콩을 여기 한 1000평 정도 공간 있다 우리가 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토한 땅이라 막 땅에 이제 비료 성분이 없어서 굉장히 척박하죠. 근데 콩 같은 경우는 뿌리 쪽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 성분을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농작물에 콩에다가 이렇게 질소 성분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콩이 좋아요. 너무 비옥한 땅에 콩을 심었을 경우에는 콩이 이제 웃자라서 도복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도복이 이제 뭐냐면 아나 쓰러지는 거. 죽겠냐고 쓰러지는 거 도복인데 그래서 기름진 땅에 거름진 땅에 콩을 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다시 이식을 해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제거한 이후에 심는 방법들이 뭐 여러 유튜브 영상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바로 그냥 이저뭐 그냥 거름이 없는 상태의 땅이라 심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거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져온 게 콩비료인데 콩, 땅콩, 참깨에 뿌리는 비료라서 성분이 질소 함량이 좀 작아요. 다른 비료에 비해서 질소가 여기 8이라고 적혀 있고 성분 퍼센테이지죠. 인산이 8, 카리가 9, 뭐 4, 고토가 4, 붕소 다 근데 좋은. 지금 방금 보니까 손으로 갔을 때 MP5인 줄 알았다네. MP4네. 엠피코는 엠피온 농장에서 아닙니다. 전혀 무관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복합 비료에 비해서 이제 그 질소 함량이 좀 작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리 콩이 공기 중에 질소를 활착시켜가지고 뿌리에서 뭐 흡수를 한다 하더라도 질소 성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콩비료라고 한 거를 두 포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1000평에다 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배추, 무에도 추비를 할겸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요소비료, 요소비료. 질소가 46%가 들어있죠. 질소 함량이 이제 굉장히 높은 비료이기 때문에 얘는 특수 성분들, 그뭐 칼이나 붕소나 규산 섞여 이게 아예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1대1 비율로 섞으면 어떨까? 결론 두개다 섞는다? 네, 해본다? 섞습니다. 제가 그럼 좀 질소가 그 상당히 확 늘어나겠구나. 그럼 질소 많이 함량이 확 크겠네.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8의 질소 함량이 이제 그확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비율을 정확하니 뭐 산술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알려달라는 분 혹시 계실까 무서운데요. 굳이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토질에다가 한번 쭉 한번 뿌려줄 거예요. 아무튼 자, 섞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PO 농장 여기 고3 쪽 텃밭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무농약이에요.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를 않았어요. 뭐 살충, 해충제로 쳤던 게 이제 그 뭐죠? 제충국만 제충도. 주기라고 그냥 얘기하죠. 제충도 그게 친환경 자재라서. 수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수비요? 언제쯤 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늦었죠. 일반적인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식 이후에 15일 정도 간격으로 해요. 그래서 뭐 정식한 날짜로부터 15일 이후에 1차 추비를 하고 1차 추비라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15일 이후에 2차 추비, 뭐또 3차 추비, 4차 추비.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학습을 때한건 아니고 주변 분들이 다 권장하는 기준이 한 15일 간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서리터 콩에다가는 전혀 뭐 추비를 해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차 추비가 됐는데 완전히 늦은 거죠. 지금 꽃들이 벌써 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꼭그 비료를 추비를 하는 이유는 그 개화 시기. 이 지금 서리터 콩이 꽃을 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알들이 맺히기 시작해서 그
빼곡한 이제 열매를 단단하게 채울 텐데 너무 양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강력히 들었어요. 그래서 추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추비를 하다 보면 이따 영상으로 보겠지만 이 추비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잡풀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네. 친환경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추비를 해놓은 거에 반은 저 잡풀들이 지네들이 먹고 그냥 싹 입마에 포켓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긴 한데. 우리가 저기 사실 잡풀 그러니까 잡초 제거를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손으로 뽑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뽑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뽑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해서 풀들하고 저희가 전쟁을 치렀는데 뭐 지금 이 정도 상태는 뭐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추비를 하고 뿌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저희가 제초 작업을 또 일일이 또 손으로 뽑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뿌려놓은 양분을 또 풀들에게 또 제공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서리태 콩을 먹은 풀 뭐 이렇게 또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까봐 뭐 아무튼 맛있겠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풀 뽑아야죠. 뽑아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복합 비료가 되는 거죠. 석회, 고토, 칼리, 그다음에 궁소까지 함유하고 있는 이제 그 콩 비료를 요소 비료인 질소 함량을 굉장히 높여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복합 비료를 만들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주먹 지어가지고 이제 이따가 그 배추 쪽에 추비를 또 개인적으로 모종 사업을 이용해서 또 할 계획입니다. 비료가 남는다면 일단은 콩에다가 오늘은 주력해서 뿌리고 다음 영상 그 할 때 배추에다가 추비하는 것도 함께 촬영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복합비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복합비료 제조를 저희가 뭐가 제조를 했습니다. 오케이. 다 섞어야죠.